먼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선시장을 지내신 곽상우 전 오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동윤 민선 7기 양평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석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준환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동현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사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선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도사 더 이천산학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남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서학원 시의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노희 이천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인기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준하 이천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저기 뭐 사람 부르신 거 아니시죠? 아, 네. 네, 고갑재 호남향후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말 제일 먼저 오셔서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원 이천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월봉사 주지스님 인성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인 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명길 전 이천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태균 이천시 체육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 오른쪽에 계십니다. 신학철 백사면 새마을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수 창정동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민한 설봉라이언스 회장님 및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자 이천설봉신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완석 충청향후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현석 직장선교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영순 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경구 신등면 새마을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호환 후보면 새마을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천시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공영 전 이천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수학 통역을 하고 계시는 김가은 선생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비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누락되거나 늦게 오신 내비는 차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바로 축제와 이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존경하는 엄태준 전 이천시장의 신간 이천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의 아침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엄태준 전 시장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성과를 낼 때까지 우직하게 직진하는 뚝심 있는 정치인입니다. 늘 책상보다는 현장을 발로 누비며 시민과 소통하고 삶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이천의 진또배기 같은 분입니다. 그런 엄태준 전 시장께서 이번에 자신의 진심과 새로운 도전 의지를 담은 뜻깊은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천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새 미래를 함께 그려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오늘 자리를 축하합니다. 이천의 새로운 아침을 위해 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큰 박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 김인영입니다. 예, 오늘 엄태준 전 시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 오산, 광, 양평 여러 곳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큰 환영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갑진년 4월 10일 총선에서 꼭 필승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천 민주당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죠? 네, 잘 부탁드리면서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우리 시장님 당시에 엄 시장님 하는 거하고 시장님 하는 거하고 변호사가 어떻게 좋냐 했더니 시장이 훨씬 좋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천을 발전시키기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민선 7기 엄태준 전 시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원근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쭉 뵈니까 지역에서 정말 쉬운 얘기로 방귀깨나 뿐다는 분들만 다 모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양평모 군수님 뭐 이렇게 또 얼른 뵈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엄태준 작가님의 글을 제가 많이는 못 보고 앞부분을 좀 잠깐 읽어봤습니다. 참 부지런하셔요. 어떻게 매일 새벽같이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그날그날 있었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훌륭한 아침을 이전의 아침을 여는 책자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뚝심 있고 근면하고 또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꼭 봉사를 큰 봉사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곁에서 지켜본 결과 절대 불의와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서서 꼭 바른 거, 옳은 거, 또 앞질러 가는 거, 새치기 하는 거 이런 거 다 싫어하셔요. 오로지 원리, 원칙대로 순서를 밟아서 일을 해도 시작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선거 때 좀 도와줬다고 시장님 변회 신청해서 들어가서
뭐 자그마한 분에게 부탁을 좀 드려보면은 원칙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싹 무시해버리고 답변을 주시진 않아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하는 일을 앞서서 챙겨라 지시하거나 이런 일도 전혀 안 하십니다. 한간에는 그래도 선거 때 좀 이렇게 뒤에서 힘 좀 쓰고 도와주고 그런 뭐 좀 부탁하면은 좀 빨리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대 유지부동입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대신에 절차를 밟아서 공직자들이 하는 일 순서대로 좀 빠르게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은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뵈면서 그런 정직함, 솔직함, 우직함이 오늘의 우리 엄태준 시장을 잊게 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초야에 묻혀서 다른 꿈을 이루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천시에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일이 주어지면은 좌우 상하를 정확히 짚어보고 중심에 서서 올바르게 잘 판단하는 그런 아주 예지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그 부르도자처럼 밀어붙여서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도 겸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아침을 여는 이천의 아침을 여는 우리 엄태준 작가님이 반드시 이천의 큰 역사를 쓰며 이천의 발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이천의 봄을 꼭 맞이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곽상욱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오산보다 역시 이천이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 엄태준 작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엄태준 시장과 민선 7기에서 만났습니다. 이전에 저는 2010년부터 시장을 했는데요. 소식은 들었지만 같이 시장 활동을 4년을 같이 하면서 아주 자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구입니다. 제가 더 젊어 보이죠? 머리는 뭐 이렇게 하얗게 생겼지만요. 그래서 너무 같이 함께 만나고 모임에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왠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처럼 이렇게 아주 뭐랄까 인성적으로도 품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굉장히 그런 어떤 덕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맞죠?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본인의 철학과 소신으로 정의롭고 또 약자를 위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바로 그런 유연함에서 비롯됐다 생각하는데 어느 단체장보다 엄태준 시장은 그런 품격 있는 인성을 덕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좋은 리더라는 것은 분명한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추진력 또한 또 충분히 갖춘 실력이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지방행정을 하면서
요청 답담을 해주셨는데 우리 굉장히 엄격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판단력도 좋으신 것 같고 또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 전문성도 갖춘 것. 그래서 정말 이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이렇게 훌륭한 시장은 아마 앞으로 50년, 100년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실력을 겸비하고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쌓았고 전문성도 갖춘 이분이 나라를 위하고 국가의 행복한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정치에 큰 꿈을 꾼다는 것은 너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이렇게 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데 아침에 일기를 쓸 줄 아는 사람,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 검증된 사람 이런 엄태들을 제가 친구로 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저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큰 꿈을 실천하는데 여러분이 늘 응원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선 7기 양평구 순을 의뢰했던 정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가득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천의 아침 출판 기념회를 경기도 155만 자영업자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태준 시장님과 저는 민선 7기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위이긴 하지만 늘 겸손했던 사람 그리고 늘 선한 영향력으로 늘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시장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어느 날 지금 당대표이신 이재명 지사님께서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엄태준 시장은 변호사이기도 한데 정말 이천의 현안이라고 그러면 집요하게 매달리고 그 성과를 내려고 했던 시장으로 아주 유명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4만의 이천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서민과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힘겨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선거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한순간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선한 권력을 만들고 그 함께 만든 권력으로 세상의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겁니다. 아마 어떠한 경우라도 더 큰 일을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말 이천시가 다시 한 번 더 발전하고 24만 이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근 양평에서 오긴 했지만 정말 이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함께 엄태준 전 시장과 따뜻한 동행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요.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이시면 꼭 이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1년 반이 지났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꼭 이 말씀부터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저에게 이천시의 살림을 맡겨주시고 또 행정 경험이 없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예 그래도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예 1년 반 전에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 이제서야 이렇게 드리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하는데 아침 일기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침에 그렇게 일기 쓰는 게 어렵지 않냐. 그리고 하다 말 건데 하다 말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벌써 예,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면 이렇게 오래 하기는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매체에 물론 아침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글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힘겨운 부분이 줄어들고 오히려 제가 생활하는데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침 새벽에 새벽마다 이렇게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운동하시는 거 아닐까? 보기에는 아침 일기를 쓰는 일이 힘겹고 어려운 일 같지만 제가 쓰면서 보니까 예, 제 마음에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충전된 에너지로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루하루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일기를 쓰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아까 제가 다니는 초대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유아 목사님께서 늘 지도해 주시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짧은 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굳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은 일이어도 그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삼으면서 예, 늘 그 상황 사안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겨운 순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매일 쓰다 보니까 사실 힘든 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예,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이 오히려는 예, 저에게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면 예, 박수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예, 계속 일기를 예, 쓸 것 같습니다. 또 일기를 써야만 제 삶이 또 제가 늘 점점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성장이 정말 진실된 거라면 예, 당연히 이렇게 제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예, 멋지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든 아니면 정치가 아닌 다른 일을 하든 자신이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예, 긍정적인 쪽으로 그렇게 역할을 주리라 생각하고요. 예, 여러분들도 예, 한번 용기 내서 아침 일기를 이렇게 써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정말 예 지금 가시지도 못하시고 자리를 계속하고 계신데
정말 박상욱 오산 시장님 그리고 정동균 우리 양평 군수님 정말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청룡의 해가 밝아서 그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 목표도 세우셨을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계획도 하나하나 이렇게 예, 세워 가실 것 같습니다. 그 목표와 계획이 예, 하나하나 잘 달성되는 그런 멋진 하나가 되길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매일 아침에 쓰는 이 일기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써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천시와 관련된 이야기 또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하면 예,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예,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랫도록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예, 예, 얼굴도 잊지 않고 이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예, 평생 갚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 그 목표들 예, 다 달성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요. 예, 우선 박상욱 우리 오산시장님 저와 같이 시장을 하셨는데 우리 같은 삼선을 하신 우리 훌륭하신 이번에 또 오산시장을 4선 5선을 물리치고 스타덤에 오르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뭐 항상 제가 좋아했던 우리 박상욱 그 우리 시장님의 덕담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정동균 우리 그 양평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좋은 덕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엄태준 시장님 금년이 청룡의 해 아니겠습니까? 비상하는 청룡의 해인데 지금 아침 일기 매일 아침에 쓰는 이 아침 일기를 그렇게 쓰셨으니까 기가 모아져서 청룡의 기운으로 쭉 올라가시면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제가 뭐 이것저것 주섬주섬 얘기를 해봐도 지금 배가 고프시고 그래서 들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모두 한 마음이 된다면 뭐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 청룡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시고 엄태준 시장도 꼭 그 청룡의 승천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